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어버이날인데 선물 준비는 잘 되시나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들은 카네이션 한 송이씩 사랑하는 부모님께 달아드리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날의 유래와 역사, 그리고 카네이션을 왜 드리는 건지 시프렌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의 기원은 1907년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나 자바스라는 소녀가 1905년 어머님의 묘지에서 어머니의 날을 수립하겠다고 맹세하는데요. 그 후 2년 뒤인 1907년 어머니 영정 앞에 카네이션을 놓고 성 앤드류 감리 교회에서 어머니들에게 하얀 카네이션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카네이션을 놓았던 이유는 생전 어머니께서 좋아하신 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후 어머니를 기리는 봉사가 진행되었고 어머니의 날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09년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어머니의 날 서비스가 열렸으며 1912년에는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어머니의 날을 공식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1914년 미국 의회에 공동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공식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어머니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날은 6월 셋째 일요일이며 7월의 세 번째 일요일이 어버이의 날입니다. 그럼 저희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언제부터였을까요? 바로 1930년 구세군에서 어머니 주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32년 감리교 연합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부모님 주의로 지킬 것을 결의하였고 한국 전쟁이 끝난 1956년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어머니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날이 거론되자 1973년 어버이날로 개칭하였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은 어버이날로 지정이 됐는데요. 여기서 항상 절대 빠질 수 없는 선물이 있는데 바로 카네이션입니다. 카네이션의 의미는 사랑과 존경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카네이션 이외에 부모님이 좋아하는 꽃을 선물하기도 하며 꽃다발, 꽃바구니 등의 꽃을 선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는지요? 얼마 남지 않은 어버이날에는 사랑한다는 말과 카네이션, 그리고 요즘은 선물보단 뭐니뭐니 해도 머니라고 하네요.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